안녕하십니까. 안혁찬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페이지 18페이지죠. 제2장 법률행위입니다. 교재 1총설 1 법률의 개념에서 양가로 1번에서 법률행위의 의의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2.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혹하는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말 자체가 참 어렵죠.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요 부분입니다. 자, 적법행위가 둘로 나뉘었죠.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뉘었죠. 나누는 기준은 뭐였죠? 의사표시였죠.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준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으니까 이거는 빼자고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인 거죠. 자, 근데 자, 기억나시나요? 요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다음 의사표시는 뭐였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죠. 따라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입니다. 만약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되죠. 그러면 2번도 이해돼.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혹하는 대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사법상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자, 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없다면 그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인 거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의혹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2번, 법률행위 자유원칙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나오는데, 일단 이 법률행위 자유원칙은 계약법 할때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잘안할 건데, 사적 자치의 이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말은 많이 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방의 일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죠. 그러면 사적 자치라는 것은 뭐냐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적 자치 원칙이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의사표시 법률행위니까. 그 사적 자치 원칙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법률행위의 자유 원칙이란 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생각 우리가 계약법에서 할 때. 자, 2번에서 법률행위 분류가 나오죠? 1.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에서 1. 단독행위 나와요. 자, 맨 밑에 줄입니다. 읽어볼게요.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죠. 자, 그 다음 우측에 계약을 읽어볼게요. 자, 우측에 동그란 땡이 2번에서 계약 기억 있죠?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예컨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도 법률행위인데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두 번째죠? 요 두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데 요 두 번째 의사표시가 뭐냐면 승낙인 거거든요. 승낙.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말은 두 번째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 다시 한번 보시면 좌측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의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 가로에 뭐라고 했어요?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말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은 두 번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가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단독행위냐 계약이냐를 찾으라는 문제가 가끔,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출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계약.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만약에 단독행위를 찾으라고 하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 다음 중 계약을 찾으라 그러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교재 우측에 보시면 이 단독행위가 둘로 나뉘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네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적어볼까요? 자, 의사표시의 하나만으로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성립하는 법률의 단독행위인데 아, 첫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죠? 그죠?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안경을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으면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면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제가요 친구한테 500만을 빌려줬어요.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채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채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먼 산 보고 친구야 돈 갚지 마라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채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그 채권이 소멸된다면 그 친구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만나가지고 힘드니 돈 갚지 마라고 얘기는 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감 잡히나요? 자, 단독행위니까 승낙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일방적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으면
요거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된다.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되는 경우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죠? 볼까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완성된 때죠. 그 말은 뭐냐면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및 포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애들은 해당 부분에 볼 건데 깨알같이 여울려가지 마시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돼 있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얘들이 나오면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동의. 자, 보세요.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고자 할 때 친권자가 동의를 해줄 수 있어요. 해라. 물론 그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 그 미성년자에게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미성년자에게 동의한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동의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입니다. 취소. 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기 위해서 동의는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단독행위죠. 그 사기친 놈에게 취소한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취소는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채권을 포기 말씀드렸죠? 해제? 자, 채무불이행을 했어요. 채무불이행을 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해제하고자 할 때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해제한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상계추인하고 제한물권의 포기가 나오죠.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마 제한물권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정리할 거고,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채무자에게 저당권을 포기한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죠? 전세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전세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전세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공유지분의 포기죠. 공유지분의 포기나 합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교재에다 메모 좀 해놓으시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제가 아파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의 공유예요. 합유란 말이 모르신 분 계시겠죠? 괜찮아요. 뒤에 살 거니까. 근데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요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갑과 병에게 흡수가 돼요. 물론 을이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고자 할 때 갑이나 병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갑과 병에게 내 지분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공유 지분의 포기나 합유 지분의 포기와 같은 지분의 포기는 뭐가 되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단독행위의 특수한 법리가 나오죠. 자, 보자고요. 지울게요. 자, 계약은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근데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왜냐하면 단독행위라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당하는 사람이 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는 없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A, 단독행위의 법정주의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단독행위 법정주의죠. 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어요.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C번에서 단독행위에 관한 계약 규정이 유출적, 원칙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지 않겠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A와 B, 단독행위 법정주의, 그 다음 B,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랑이 2번에서 계약 나왔죠? 기억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 거죠. 니은번, 강의 계약과 협의 계약인데 보실 필요 없어요. 나눌 필요 없고요. 우리 넘겨보시면 참고해가지고 박스가 나와있죠. 이걸 좀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가겠죠. 근데 오늘은 여기를 보는 이유는 기초 강의에서 우리가 일종의 용어 정리 차원에서 계약의 종류를 좀 보려고 해요. 우리 민법은 총 15개의 전형 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증여, 매매, 교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는 그냥 쉽게 하자고요. 일단 자세한 것은 매매 같은 경우, 교환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꽁꼬로 주는 건 뭐예요? 증여. 돈 받고 파는 건 뭐죠? 매매. 상대방의 서로가 재산권을 주고받는 것은 뭐죠? 교환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는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대차. 자, 대차.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야. 그러니까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뭐를 대차라고 해. 특히 우리가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조건과 기한에 가가지고 대주, 차주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빌려주는 사람은 대주, 빌리는 사람은 뭐라고요? 차주. 이게 기본 개념이고. 요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 세 가지가 있죠. 소비대차.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돈 빌리는 거죠. 금전 소비대차. 왜요? 제가 친구한테 200만 원을 빌렸어요. 갚을 때는 다른 돈으로 갚는 거죠. 빌린 돈 그대로 갚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돌려주기라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하고요. 물론 돈 빌렸을 때 이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죠? 무상일 수도 있는 거죠. 사용대차.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럼 임대차는 뭐냐?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단하나에 주기로 하는 것이 뭐죠? 임대차인 거죠. 그러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같은 건가요? 차이점 뭐냐면 사용대차는 무상, 임대차는 뭐인 거예요? 유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중개사무실을 오픈하기 위해서 가게를 알아보는데 예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이거 1층에다가 중개사무소 10개 하니까 그러래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한테 꽁꼬로 빌려가지고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했다면 저 아버지는 무슨 계약을 한 거죠? 사용대차 계약을 한 거죠. 시골에 논이, 시골에 밭이 있는데 집안 어르신이 경작하고 계세요. 근데 뭐 그분한테 한 푼 받는 거 없어요. 그럼 뭐 한 거죠? 사용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개업식 날 오셔가지고 그 돼지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꼽으면서 절하고 나서 야 자식아 아무리 자식이야 부자지가 아니어도 줄 건 줘야지 해서 제가 한 달에 1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제 유상이니까 뭐로 바뀌는 거죠? 임대차가 되는 거죠. 사용대차 임대차의 차이점 뭐예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묻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규제 보시면 용역 또는 노무를 목조라는 계약? 노무 제공 계약? 이 정도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고용이죠, 고용. 고용은 말 그대로, 노무를 할게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뭐예요? 고용인 거죠. 그럼 도급은 뭐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데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받게 되면 뭐죠? 도급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과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중개 사무실을 오픈해가지고요. 중개 보조원을 고용했어요. 취업시키죠. 자, 열심히 일해 주시면 제가 한 달에 2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면 그것은 뭐예요? 고용계약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면서 저희 사무실은 기본급 없습니다. 기본급 없고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중개,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면 제가 중개수수료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다면 이건 뭐죠? 도급인 거죠. 그리고 보통 도급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보통 페인트를 칠해주면 문짝을 달아주면 건물을 지어주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뭐인 거 많아요? 공사 현장에 도급 계약이 많지만 꼭 공사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을 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도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상 광고입니다. 이게 현상 광고라는 계약이 시험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개념은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점까지는 도구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청약을 광고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완성을 요구를 한다는 것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도급과 같은 거죠. 다만 틀린 게 뭐죠? 청약을 광고 형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뭐 신문센터 같은 데 가서 계약을 했다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주기로 했으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도급 계약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다고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이게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을 드린대 전단지를 붙여가 만들어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는 말은 청약을 뭐로 한 거죠? 광고로 한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임이라는 거는 노동이란 말을 좀 안 써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위임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는데 두부가 없어. 그래서 아들아, 저기 옆에 슈퍼 가가지고 두부 한 모 좀 사와. 이게 위임인 거죠. 왜냐하면 그 두부를 사서 저녁을 준비해야 될 사모는 누구 사모예요? 엄마 사모인데 누가 대신해 주는 거죠? 아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위임입니다. 근데 특징은 원칙적으로 위임은 무상이죠. 보수를 안 줍니다. 두부 사왔다고 보수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의 자식이 안 가려고 자꾸 버튼겨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부 사오는데 그 잔돈은 너가 가져? 라고 했더니 아싸 하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특약으로 뭐로 할 수도 있어요?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치죠. 위에다 적을까요? 임치. 이거는 뭐냐면 물건 보관 계약.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임치라고 하고요. 물론 무상일 수도 있겠죠.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계약입니다. 교재 볼게요. 자, 공동사업 목적에 달성해서 조합이죠. 그래서 조합은 우리가 동업계약 이렇게 하자고요. 동업, 같이 공동의 사업이니까 동업계약을 우리가 뭐죠? 조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있죠? 종신정기금이라는 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죠. 이게 뭐예요? 연금. 연금 계약을 우리가 뭐죠? 종신정기금이라 한다. 그 다음 화해가 나오죠? 우리가 아는 화해입니다. 화해인데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라고 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행계약 해가지고 총 15가지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계약이고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는 특히 개념을 좀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합동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합동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의 방향이 상호 교환적이고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모여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합동행위. 기억. 합동행위란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로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는 얘기. 합동행위의 예로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공유자 전환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를 둘 수 있다. 니은번. 합동행위 개념 인정 여부에 대해 인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양설 모두 제108조와 제124의 적용을 부정함으로 견해 대립의 실익은 없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합동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학설 대립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학설이 대립이 있으면 시험이 어떻게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뭐 몰라도 되는 건데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사단법인 설립행위처럼 공동의 목적 하나, 그러니까 공동의 목적으로 의사표시가 모여드는 걸 우리가 합동행위라고 한다. 뭐 사단법인 설립행위 정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법률행위 하면 뭐가 뭐만 가지고 갈 거예요? 계약과 단독행위. 계약은 뭐라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단독행위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렇게 갈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21페이지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